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리어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위기의 비정규직,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물론 은행, 언론, 포털 사이트가 공격당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사이버 테러를 가한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사이버 전쟁, 사이버 테러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컴퓨터의 의존도가 큰 사회일수록 사이버 테러는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일어난 사흘 동안의 사이버 대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청와대와 국회 등 국가기관을 비롯한 주요 사이트 25곳이 마비됐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트도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사회의 주요 기관망이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컴퓨터망, 인터넷망에 전부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멎는 순간에 거기서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3일간의 무차별적인 디도스 공격은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77 사이버 테러. 누가 무엇을 노렸을까요? 현재 있는데 요건 이제 뭐 한 2, 3일 정도 팔 것들 우리가 갖다 놓고 하거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10여 년간 거래를 해왔다는 최병길 씨. 요소하고 이제 그도 이번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봤습니다. 뭐 특가전이니 뭐 프로모션을 걸었으니까 많이 나갈 거다. 마음의 준비를 독하게 먹어라. 많이 나갈 거니까 이제 그래놓고 이제 딱 이제 했는데 발송이 안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왜 그러지? 뭐 잘못됐나? 확인하려고 딱 보는데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사이트가 안 열리는데. 이날 최 씨의 피해액은 약 500여만 원.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느닷없이 뭐 공격당했다고 옥션하고 뭐 이제 디도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알았죠. 그래서 아, 예, 꼼짝 말하구나. 지난해 기준 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하루 매출액은 74억여 원. 디도스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해커의 원격 조정에 의해 다수의 PC가 한꺼번에 접속해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세 차례 공격 후 컴퓨터의 데이터가 손상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손상된 PC들은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뭐 자료 같은 거 견적서에 너무 가면 뭘 설치하라고 해야 되고 시커멓게 나오니까 이제 다시 재부팅하니까 그부터는 이제 더스에 나온 것처럼 까만 바탕에 그 영문으로 착착착 쳐지는 거죠. 망가진 PC만 현재까지 1,300여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한 컴퓨터 보안 업체에 악성 코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공격하기 위한 아까 실행 파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격 사이트들을 이제 모아놓은 이런 데이터 파일들이 같이 갖고 있으면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 디도스 공격은 해커의 명령 없이도 악성 코드 스스로 공격 대상과 시점이 입력된 파일을 다운받아 공격합니다. 여러 차에 걸쳐서 이제 공격이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특정 날짜가 지나가면 이 시스템의 문서 파일과 문서 파일을 다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재부팅 시에 아예 컴퓨터 켜지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게 가진 실행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좀비 PC에는 특정 날짜에 문서와 자료를 손상시키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한글과 엑셀 문서 자료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입력된 시각에 맞춰 악성 코드는 문서들과 함께 이른바 자폭을 하게 됩니다.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 보안 기술을 만드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 홍민표 씨. 그는 이번 공격을 잘 짜여진 한 편의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원리랑 그런 툴을 만들 수만 있다면 하수들도 할 수가 있어요. 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시나리오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가 배포가 되고 언제 무슨 행위를 취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조직적인 공격이었던 것은 맞고요. 의도를 가지고 이 IT를 아주 잘 아는, 그리고 이 공격의 형태를 잘 알고 악성 코드를 잘 아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국내 디도스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기업체 홈페이지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개인물 등급위원회 사이트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공격이 참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의도를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디도스 공격의 목적은 금품 탈취고, 그러면 협박이 들어오고 돈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이번 경우는 아직 그 목적도 모르겠고 아직 그런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돈을 받고 디도스 공격을 한다는 이른바 블랙 해커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보통 왜 6시쯤에 공격을 하냐면요. 예. 그때가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접속을 해요. 6시 반, 10시 사이가. 저희가 독건다고 그러거든요. 독을 걸어놓으면은 예. 감염된 PC들이 접속을 해서 온라인이 돼 있어야 공격이 가능한 건데 예. 이게 외천돼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 규모 같으면은. 절대로 이건 일반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아니에요. 의도나 목적이 밝혀지지 않은 77 디도스 테러. 과연 누가 감행한 것일까요? 그런데 디도스 1차 공격 다음 날, 국가정보원은 배후 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틀 후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에 따른 정황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산하 해커 조직인 110호 연구소의 문건을 국정원이 입수했다는 겁니다. 문건의 내용엔 남한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을 장악하라는 명령 등이 있었고, 국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대외비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디도스 사태에 관심이 누가에 집중되면서 언론은 앞다투어 북한 배후설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차기 후계자가 이번 디도스 대란의 주요 인물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컴퓨터를 아주 잘한다. 네네. 아주 능하고 분명히 북한의 비판적인 기관들이나 네네. 한국과 미국의 사회를 지탱하는 골간 조직들, 기관들 네네. 이런 걸 타겟으로 삼았고요.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북한은 IT 기반 시설은 열악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수 인력이 많습니다. 내세운 연구 목표를 무조건 그렇다면 달성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디도스 테러를 주도했다는 기술적인 단서는 무엇일까요? 정상화하는데 적극 기여. 분석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해외 서버들도 많아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주장과는 달리 수사팀은 아직 정확한 기술적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의 배후 추적이 가능할까요? 네, 그 동의를 사람들이 뭔지 일단은 공격자가 누군지 찾기에는 정말로 하늘이 밝다기보다 힘들어요. 이거는 IP를 무전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고 가짜 IP를 만들 수도 있고 가짜 IP에서 실제 IP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걔는 명령을 받으면 계속 좀비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를 추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북한 내 인터넷은 중국에서 전용선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북한의 IP 주소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어떻게 북한을 지목한 것일까요? 국정원은 또 다른 구체적인 증거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기계연구원의 광주 전산망이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하루 기념으로 광주에 적이 없고요. 예. 광주에 소재하지 않았고요. 예. 예. 이젠 기계연구원에서 뭐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는 일은 없고요. 저희가. 예. 북한 배후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그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추적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 판단이 오는 데 있어가지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협력, 또 국제사회에서의 나름대로 기술 조언, 이 모든 것이 뒷받침될 때 발표하더라도 늦지 않는데 지금 문제는 섣불리, 다시 말해서 신중치 못한 그 행동이 아닌가. 77 사이버 테러. 초유의 인터넷 대란 앞에 국민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이버 대란은 좀비 PC들이 자폭하는 단계를 지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테러의 배후와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2년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할 경우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2006년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가결됐다. 노동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계는 2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2년이 되기 전에 마음대로 해고하는 길이 열렸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지난 7월 1일, 정부는 비정규직 100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위원장 책임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갑시다. 정치적 쇼화로 오셨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 공방 와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1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경고한 이른바 100만 해고 대란설입니다. 만일 이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최근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또 서민들 살림살이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강경하게 맞서고 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강재웅 PD. 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근무기간이 정해졌다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법인데요. 이들을 2년을 넘겨 고용할 경우는 정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들을 보호하자는 법인데 왜 해고가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즉 7월 1일 이후부터는 계약기간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화보다는 해고 쪽을 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윤옥순 씨는 지난 2년간 단기 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왔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 식당이 그녀의 일터다.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추가 고용할 경우 무기한 계약으로 보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윤 씨는 만 2년이 되는 날 계약 해지됐다. 제가 여기 일하던 곳인데 지금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잘려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저희 못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2년 기간 만료에 맞춰서 1개월 계약서까지 쓰도록 했다. 그걸 안 쓰면은 또 한 달이란 기간을 벌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벌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한 달이라도 또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제 쓰고는 왔어요. 쓰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글쎄
글쎄 그거 쓸 때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꼭 벌어져야 되는 건가, 꼭 이래야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남은 동료들도 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가 예정돼 있다. 공단이 2년을 초과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오늘 출근해서 저녁 7시. 아니 지금도 말하면 저희는 눈물부터 나와요. 다른 말은 별로 그런데 눈물부터 나와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한 것 같고 처음에는 억울하고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말하면 그냥 다들 눈물부터 나서. 안녕. 수고해. 공단의 식당 일은 윤 씨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 직종이다. 상시적인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라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지만 공단은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 밥 먹었어. 평범하게 살아왔던 윤 씨가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 2년 사용 후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터에서 내쫓지나 말하는 것이다. 기간제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는 그러면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으며 왜 이대로 내버려둬서 우리를 이렇게 응? 길거리에 나앉게끔 만들었어야만 됐는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고요. 현재 한나라당은 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취지대로 현행법을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 책임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갑시다. 도대체 그런 그 저 위원장이 어디서요? 나도 위원장 해봤지만은 정치적 쇼하러 오셨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을 합의를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건 안상수 원내대표의 책임에 달려 있어요. 한나라당은 현행 집권 여당 의원들이 야당 규탄 시위를 했다. 해당 상임위원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개정안 상정을 미루는 데 대한 항의 시위였다. 앞으로 수십만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업, 이 실업을 우리는 민주당 실업 또 추미애 실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개정안 기습 상정을 시도했다.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나라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았다. 지금부터 10분 후까지 위원장이 기회를 거부하면은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추미애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장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었다. 국회 보고 법을 지키자. 또 그것도 위원장님께서요 사회를 안 보시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회의 준비를 지금 기다리고 아니, 있는 거니까. 어제 우리 5시간 기다리고요. 어제 5시간 기다리고 열자말자 바로 정의해버리고. 국회 임시의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거들내고 파탄내려 하는 시도였던 겁니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하에 2006년 제정됐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민주노동당은 법안 상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자리를 모셔. 기자분들 좀 자리 좀 깜빡히세요. 나가세요. 여기서 찍으시면 아니 바깥에 나가. 아 이런 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안돼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외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축조 심사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유 없으십니까? 아,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내가 물어봤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기권으로 인정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선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을 띠고 도리어 문제가 잠복시키는, 그래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입구를 축소시켜야 되는데,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 법은 무한정 열어놓는 법이었던 것이거든요. 당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2년간 고용 후 해고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 2년 뒤에 자르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노동부에서는 아 그렇지 않다, 2년 뒤에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전환이 되도록 노동부가 이 법 외에도 각종 정책들을 펼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 불안법이 아니라 보호라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하고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통과시킨 거거든요. 하나,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년 이상 근무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흐른 지난 7월 1일. 기간제 근로자 이기태 씨는 10년간 일해온 농협에서 해고됐다. 법 시행 이후 2년 계약에서 하루만 더 연장하면 정년이 보장되지만 농협 측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오늘이 마지막 퇴근일입니다. 가고 싶은 그 길을 이제 다시 못 간다. 막혀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세 명의 자녀들에게는 실직했다는 사실을 아직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말이 나기 전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싶었습니다. 굳이 미리 뭐 알려서 고민해서 또 우리 자녀들 뭐 밝게 크는데 좀 유축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지만 이 씨에게 농협은 평생 직장이나 다름없는 일터였다. 1999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매년 재계약을 맺었고 현재 업무도 4년째 계속해온 일이었다. 정규직이나 다름없이 상시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취지대로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고 그만큼 기대도 컸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계약 시점에서 2년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다. 이 공문 한 장으로 농협 내 5,5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 위기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비정규직 아주 말단 노동자들에게 지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항의 이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이사 책임하에 이사의 문제를 다 정무이사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무이사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 잘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저기 중앙의 회장이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비정규직 정리한다는 거죠, 얘기예요. 아, 이거를 회장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5천 명에 지금 명운이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배임 아닙니까? 배임 거의?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하셔야지요.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의식 할 말이 없어.
2년 넘게 고용한 비정규직에게 정년을 보장하자는 입법의 취지는 무시되고 2년만 고용한 후에 해고하자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특히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노동부 장관이 계약 해지된 우리 노동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지금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17차 예산 결산 특별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던 지난해 가을 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 해고 대란설을 제기했다. 간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년 차가 되는 근로자 수가 108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8만 명이 그 기업이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한 법에 의해서 그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현재 통계에 한다면은 그런 위험 선상에 있는 사람이 108만 명입니다. 108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통계조사에서 2009년 3월 기준으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71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또 7월 1일 이후 1년 동안 새롭게 유입될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는 37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이 둘을 합한 108만 명이 향후 1년간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거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인원 중에서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정규직으로 가더라도 7, 80만 명은 길로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100만 해고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법 개정안을 내놨다. 해고를 유예하기 위해서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용 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에 반대했다.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칠 국리만 하지 말고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그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의 취지대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나의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경제적 논리가 또 무시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자가 스스로 쓰고 싶어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억지로 법으로서 취업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촉진하는 그 제도가 얼만큼 인센티브가 되느냐 할 때 저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도 기업이 과연 그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점은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점입니다. 2년 동안 뒤짐지고 있다가 세상에 2009년 7월 1일 2년 이상 정규직과 첫 시행되는 그 시점을 앞두고 한 달 전에 100만 해고 대란설을 노동부 장관이 주무부처인 흘리지 않을 저는 너무 무책임하고 이 사람들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비판에 가세했다. 노동부가 법 개정만 주장할 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례적으로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장관 물러나라는 소리를 우리가 최대한 안 했습니다. 최근까지 직접적으로 안 했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이제 장관이 언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고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그 뭐 좀 자중하시고 좀 그러란 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이제는 뭐 저희가 인내의 한계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발표된 성명 또 그 전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서는 장관의 퇴진을 직접 거론하게 됐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쳤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8월까지는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증가했는데 지난 가을 100만 해고 대란설이 나온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정규직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그래도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쭉 있어왔는데 작년 10월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뚝 끊어졌습니다. 정부가 병만 해고서를 내세워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이제 그 촉발한 이후로는 정규직 전환 이게 이 사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거는 난 정부가 이게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노동부와 함께 100만 해고 대란설을 제기해온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2, 3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이 유예안은 발등의 뿌리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고 근본적 처방을 마련할 시간을 벌자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바꾸자. 전면적으로 바꾸자.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 법안을 만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의 안도 거부했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2년 유예한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그동안 계속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졌던 분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제가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민주당은 법 개정보다는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예산에 잡혀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을 조기에 집행해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돕자는 것이다.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자는 거죠. 추경에서 1,185억 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도 바로 집행을 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185억 원 10만 명에 대한 혜택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만 명이나 민주당만은 30만 명이나 한나라당만 70만 명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러면 거꾸로 그럼 80만 명에다 대책을 내놔라. 그럼 내가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우려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해법에서 다를 뿐인 것 같은데 앞에서도 봤지만 실제로 7월 1일 이후에 해고당한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 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들에게 밝힌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집계된 해고자의 숫자는 4,325명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 달 동안 약 12,000명가량이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노동부가 매달 6만에서 8만가량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한 데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그 법 시행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644명입니다. 정규직 전환율은 약 27.5%에 달하는데요. 법 취지를 존중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노동계에서는 정부 여당이 해고 가능성을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람의 병원. 2년 계약에 차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병원 측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석 달 계약, 두 달 계약을 거쳐 한 달 계약서까지 쓰게 한 후 정확히 2년이 되자 해고했다. 또 제가 해고되기 전날에도 저희 병원장님이 열심히 일한 직원 길거리로 내쫓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저 또 바로 다음 날 해고를 당한 건데 사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 해고를 당했고 뭐. 노동자들은 병원 측이 노사 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체결된 노사 합의서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돼 있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2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작년과는 달리 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아까 문의 주신 거요. 예, 예. 저희 병원에서는
그 인터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아, 왜? 네.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저희 병원은 부탁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모든 내용에 관해서 그 항구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된 7월 1일을 전후해 가장 먼저 해고 움직임을 보인 곳은 공공기관 등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의 해고 사례는 일부 언론에 의해 해고 대란의 조짐으로 보도되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자기네들이 해고를 하면서 해고 대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해고된다 이런 거를 거꾸로 이제 비정규법이 그러므로 유예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명백하게 협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해고 대란설을 거두지 않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80%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데 이런 곳의 해고 사례는 쉽게 포착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7, 80만 명이 그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나타나는 것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문제, 공공기관의 문제만 나타나지 100인 이하 단순 반복직을 하고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 아줌마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또 이렇게 짐을 나르는 분들, 일반 노동을 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분들의 실업에 대한 부분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소리도 없이 해직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지만 노동계의 진단은 다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해고가 진행돼 새삼스럽게 대란이 일어날 것도 없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고용 시 정년보장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KTX 승무원들의 경우처럼 외주로 돌리거나 파견 용역 등의 간접 고용으로 전환했고 부득이 직접 고용을 할 경우에는 초단기 계약을 해서 해고와 실업이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는 뭐 파견, 용역, 이런 외주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2년 미만의 3개월, 6개월, 10개월 이런 단기 계약직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2년에 근접한 노동자들이라든지 2년을 넘어가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수입니다. 이미 해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아침 6시 무렵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인력 파견 업체의 출근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을 모으듯이 공장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요청하면 파견 업체가 노동자들을 모아 출퇴근시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의 부담을 회피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파견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30살의 이 씨는 이날 당분간 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 메시지가 파견 노동자에게는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진다. 위험 있을 때 해고하기 쉽고 또 자기네들이 굳이 뭐 이렇게 손 쓰고 이러지 않아도 몇 명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또 금세 파견 업체에서 회사 측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도구로 생각하듯이 뭐 썼다가 버리고 막. 시간당 4천 원대의 저임금에다 4대 보험, 고용보험도 들어주지 않는다. 일용직만도 못한 환경이라고 한다. 야, 너 가서 너 그 대학 나왔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그냥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하고 복사니까 예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어떤 보호장치 같은 거는 얘기 안 해줍니까?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A4용지 되게 누가 봐도 이렇게 허술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써 있는 게 뭐 시급 얼마 그거 이제 날짜고 이름 쓰고 사인만 하면은 기본적인 그것만 딱 명시되어 있고 뭐 전혀 아무것도 없죠. 한 파견 업체를 찾아가 봤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기록하면 취직이 된다고 했다. 내용들을 다 쓰세요. 경력은 없을 거니까 경력은 안 써도 되는데. 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
파견이에요, 파견. 파견력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최대 할 수 있는 일에서 일하시는 게 6개월밖에 안 돼요. 한 회사에서. 만약 회사 측에서 6개월 이상 더 쓰겠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이제 6개월 이상 넘어가게 안 쓰지. 그 전에 그만하려고. 최장 고용 기간이 6개월인 셈이다. 파견 근로가 확산되면서 이 지역에선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일상화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아예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기간 제한을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사용 기간 자체가 없어지면 아주 단적인 예로 뭐 한 달 단위로 내지는 뭐 주 단위로 비정규직들 막 교체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할 그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정규직은 아주 뭐 단기적인 비정규직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만연하게 되면서 고용 시장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겠지만은 현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고용 불안이고 비정규직 천국이 되는 거죠.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와 직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기간을 법 시행을 2년 뭐 1년을 더 유예를 시키냐 2년 뭐 아니면 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키냐 뭐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게 쟁점이 돼가 있고. 근데 실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830만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기간제 노동자는 한 200만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법이 어떻게 바뀌냐에 관계없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그대로 온전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노동시장으로 무한정 비정규직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최대한 시장 입구를 좀 좁혀가지고 비정규직의 양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용 사유 제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이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저는 국회가 여야 없이 이번에 적절한 기간에 연장을 해놓고 그 연장한 기간 동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 연장하는 것도 근본적 해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고용의 유연성이라 해서부터 여러 가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의 유연성이란 사용자가 채용과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자는 뜻이다. 한국은 상시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임시직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유연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기업주들이 그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핵심은 해고를 쉽게 하는 게 그게 유연한 거예요. 그게 유연한 고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과연 그토록 그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경직돼 있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도 그 유연성 문제를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유연성의 문제는 300인 이상에 대한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왜? 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이런 그 임금 격차가 또 세고 또 그런 임금 격차라는 것은 비정규직의 희생에 의해서 정규직이 좀 더 임금의 격차를 벌여놓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의 유연성을 말씀드린 거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009년 7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 추산 530만 명. 노동계 추산 840만 명의 비정규직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돈벌이와 차별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더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운명입니다. 우리 사회의 행복이 이들의 불행을 대가로 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허약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